민간 임대의 공급 또 관리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옆에서도 한 문제 꼭 시험이 나옵니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 상이죠. 민간 임대에 대해서 임차인 뭐 등을 포함해서 임대에 관한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간 임대 주택에서의 임대입니다. 임대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임대의 조건이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의 어떤 선정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에 관한 결정 문제가죠.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정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임차인 선정입니다. 선정을 보시면 이것이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제한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차인 선정 조건은요.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해서 정한다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기타 장기 일반과 단기쪽 요거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항상 소개해 보시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합쳐서 통칭해서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요. 그래서 보시면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역시 임대료 결정 요구도 최초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랍니다. 이것도 장기와 장기 일반과 단기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가 최초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합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그 밑에 박스 안에 있죠. 자, 그다음에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밑에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일단 뭐 공공지원 민간면요. 봤던 거 우리 이쪽은 보시면 이제 주거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또 자기들 어때 소득을 감추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일한 단지입니다. 한 단지, 이 단지 안에서 30호 이상을 임대를 하는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할 때는요, 임차인 모집을 하고자 할 때 모집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한테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말 또 보이죠. 해서 이 한 단지 안에서 30호 이상의 임대사업하는 임대사업자는 모집하기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임대 임대신고한테 신고한다. 이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걸로 2번 상을 가시면요.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보시면 각종 어떤 일단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임을 확인하고 또 소득을 다 확인. 소득이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밑에 보시면 걸로 2번에 1, 2, 3번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신용, 보험도 각종 어떤 금융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서면 받는다 등도 보입니다. 이건 공공지원 민간 임대일 때만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신용 보험 또 금융 정보에 대해서 제공 동의서면도 이것도 같이 제출한다 등도 보입니다. 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상이 또 여기인데 3번 상은요.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임차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세요. 그러면요. 여기 선정이 딱 되어지면 법으로 정하든지 또 사업자가 정하든지 선정했으면 임대 사업자는요. 임대해야 될 임대 업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은 8년, 단기는 보시면 장기는 이제 8년, 단기는 4년까지 임대해야 돼요. 임대 업무가. 이게요, 보시면 중간에 임대 업무가 중간에 보시면 매각 등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양도를 할 수 없다. 양도 금지의 어떤 업무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매각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또 예외가 나온다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할 다른 임대 사업자한테는요, 널리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만 하면 널리 임대 사업자는 양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양수받는 임대 사업자는요, 종전 임대 사업자의 모든 조건을 다 포괄적 승계합니다. 모든 어떤 지위를 다 승계한다. 그러면 임차인들은요, 누가 되든 관계없이 최초 그 임대와 같이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바뀌어도 똑같은 조건 안에서 임대가 이루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신고하면 날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더 좋습니다. 어떨 때는요 시군구청한테 허가 받는데 요 어떤 경우냐 요 임대 사업자가 아주 어려움이 발생했다 할 때는요 허가받고 또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어려움이 발생이 되어지면요
관심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이것을 매각을 할 양도하거나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매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자, 우리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기타 다른 자한테도 이것을 할 수 있어. 거주하는 임차인뿐 아니고 뭐 제3자한테도 이것을 양도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상에 좀 오늘 상에 좀 나옵니다. 볼게요. 그 밑에 박스 3번 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번 상 보시면 어떤 경우냐입니다. 요 사업자가 보니까요. 자, 첫 번째 딱 보면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어떤 적자가 발생하거나 또는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사업이 망해간다 할 때는요 이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시면 이번 상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에 임대 사업을 하는데 20% 이상이 계속 임대가 안 돼 공실이 발생했다. 그럼 공실이 발생한 요 해당 주택들 떠리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또 나오죠. 자, 지금 보니까 임대 단지가 어디 있냐. 임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요 사업 지역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 다 철거돼. 철거. 그래서 이쪽 사업자는요, 어떤 법에서 제한하든가 관계없이 이 관리 처분에 인가받으면 다 철거한다. 그래서 임차인들 지지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냥 철거를 할 상이다. 그럼 철거가 예정되어진 요 집들 임대 사업을 못 합니다. 이때 요것들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리얼편 딱 보시면 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아주 길게 하겠다 좋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사업을 위해서 유지 관련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 이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 확보 이걸 위해서 임대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중에서 8년 이상 지난 것 8년 이상 어떤 경과되어진 주택 몇 개를 처분, 몇 개를 처분해서 비용 충당을 할 때 중간에 또 양도를 하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기타자한테도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경우다. 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보시면 그렇겠죠. 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런데 기타는요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합니다. 최초. 그런데 요 이유입니다. 요 위에입니다. 최초는 이렇게 했지만 그 위에 정액 비율에 대해서 또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한 번씩 5% 범위 내에서의 비율 제한 받습니다. 연 한 번씩 5%입니다.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상 계속 보시면 공지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요, 요 8년 임대 업무기한 요 지난 이후에도 계속 그 똑같이 임대할 때는 똑같은 제한이 발생한다. 그런데 요것은요, 8년 또는 4년, 요양 끝나면 승인 비율 제한을 무시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이어서 남아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상이죠.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료 중에서 월 임대료 이거 말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하는 여기 보증에 가입해야 되는 임대사업자가 있다랍니다. 보세요. 자, 일단 건설 임대사업자 보증에 가입해야 될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전부를 통째로 매입한 임대사업자도 보증 가입 업무가 있다랍니다. 할 때는 보시면 임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 가입을 한다랍니다. 그다음에 저 요 가입 기간 요것은요. 여러분들 임대 업무 기한이 있겠죠? 있습니다. 있죠? 요거 있는데요. 요거 말고 이제 8년짜리 임대업을 해도 계속 계약은 갱신을 이렇게 해 갑니다. 그래서 이건 임대 업무 기한. 요거는 뭐냐? 계약 기한. 임대차 계약 기한이다. 그래서요. 보증 기한은요. 요 계약 기한과 같이 맞춘다랍니다. 요 가입 기한 8년 동안 계속 이 임대 업무 동안 계속 가입을 하지만 계약 갱신 기한, 보증 갱신도 요 임대사 계약 갱신과 같이 맞춘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약 기한과 같이 한다라는 말도 크게 보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 보시고 예외적인 상들은 볼 거 없습니다. 통과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번 상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요. 보증 가입 수료 요것을 납부합니다. 납부해요. 요 납부인데 요건 보시면 임대 사업자 측에서 요것을 70% 부담합니다.
임차인들이 이제 25% 넘는다. 응? 임대사업자가 월 임대료 받을 때 그때까지 포함해서 징수해서 임대사업자 이들이 납부하는 형태를 취한다까지도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정했으면 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바로 임대차 계약 이것을 체결을 하게 되어 있겠죠. 여기서 이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일단 1번 보시면 임대료의 정액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가 보입니다. 두 번째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사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요. 이 임대주택에 붙어있는 선손이 권리관계 이것도 이제 여기에 계약서에 쓴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계약을 갱신해 갈 때 첫 번째는 이제 8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6년. 세 번째 4년 같이 남은 기한 갱신할 때마다 계속 계약 쓰는데 갱신 시마다 계약 쓰는데 그때마다 남은 기한 이것을 쓰게 돼 있다랍니다. 또 보시면 내가 요 주택을 언제쯤 다른 사람 팔겠다 양도 시기 양도에 관한 사항들 요 양도 언제쯤 내가 이 집을 처분한다 양도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에도 다 기재를 한다랍니다. 이때 요거 설명하는데 특히 선순위 관계 요거 설명할 때는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서 요것을 설명을 하더라 라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체결했으면 계약제를 하면요 이때부터 3개월 안에 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요 임대 조건에 대해서 다시 시군구청한테 임대 조건을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때 신고서에 기재할 또 내용이 있어요. 일단 계약서는 다 첨부합니다. 별도로 보시면 이것이 첫 번째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요. 이 매입할 때 받은 금융기관에 받은 대출금 사항을 이때 신고서에 적는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피스 호텔 임대 같은 경우에 임차인 현황 이것을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오피스 호텔 임차인 현황 이것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이고 계약서에 적을 사항이 아니다.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보시면 거기에 날개편에 보시면 신고상에 보시면 그 3번과 4번 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한다. 다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신고를 하는데 겁니다. 신고를 하는데 100세대 이상 100호 이상의 어떤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딱 보인다랍니다. 이들이 최초 말고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요 변경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신고하라 라는 말이 딱 보입니다. 보니까 신고가 딱 보니까 뭔가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요 요 신고 내용을 다시 조정할 것을 권고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다시 또 10일 안에 재신고를 해야 된다랍니다. 재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 똑같다라면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십시오. 이것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을 또 넘어가십니다. 가보시면 이제 계약의 해지입니다. 해지가 뜨네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계약을 해지합니다. 보니까 계약 갱신하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계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줘. 8년짜리 해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뭐 2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중간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갱신할 때 딱 보니까 임대사업자에서 보니까 임차인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어. 그럼 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또 여긴 안 채워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쭉 나오죠. 요 전체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 1번은 당연한 말이고 2번 딱 보시면요. 임대사업자 측에 별 특이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입주 안 하신다 이렇게 해지합니다. 2번이죠. 다음에 3번상입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계약 해지한다. 3번상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6번상입니다. 일단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임차인은요. 소득이 높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다 봅니다. 봐요. 보기 때문에 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이 많아지면 또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이 또 거기 기억이 있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그 2번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2번 사항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다른 집을 소유하면 안 돼. 그런데 확인 딱 되었다. 계약 해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
예? 보시면 이 임차인께서 소득 수준을 보고도 주택의 소유 여부를 본다 합니다. 이것이 높아지면 계약해지고 소유하면 또 계약에 해지면 해지 해지인데 이렇게 소유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또 나온다 합니다. 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 중간에 집을 산 것이 아니고 상속 등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이 발생이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이 사유 발생 6개월 안에 집을 처분을 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임차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혼인 등 사유로 세대원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이 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유 발생 14일 안에 이 집이 생긴 여분을 전출로서 신고를 해서 내어 보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기 분가라고 부르죠. 어떻습니까? 해서 세대 분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보시면 요 공연을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할 때는 집이 있는 분 또 임차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세 가지도 봐주세요. 그래서 기억력 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상들은 볼 의미가 별로 없다 해서 이거 보시고요. 또 7번 준주택. 우리가 준주택 임대 같은 경우요 오피텔 준주택 오피텔인데 요 준주택 오피텔 임대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주거 용도로만 써야 되죠. 주거 용도 외로는 쓸 수가 없다. 이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다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임대의 관리편, 이 관리편 겁니다. 관리편. 관리할게요. 자, 민간 임대도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관리합니다. 관리한다. 편도 나오네요. 이것도 체크를 하실 중요한 사항이고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 임대를 관리를 하겠다. 관리가 뜹니다. 자, 보십니다. 일단 말입니다. 저기 이 민간 임대도 관리 대상의 임대 주택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임대 주택일 때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보시면 세대 구분 없이 어떤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의 임대 단지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또 승강기 실다라면 다 이게 포함되어져요. 이러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입니다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주택관리업자한테 위탁관리를 맡기든지 또는요 스스로 이제 자체관리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체할 때란 말입니다. 관리할 인력과 장비를 갖춥니다. 장비를 갖추어서 관리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인가는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요 임대사업자분들이 같은 어떤 모든 시와 군 지역 안에서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해보자. 같이 공동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해당 시군 구청장이 인정해주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정받으면 둘 다 합쳐가지고 한 개 단지로 이제 간주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행. 그런 부분들 또 이때 보시면 임차인 대표의와 사전입니다. 협의가 딱 되어야 이렇게 공동관리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도 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냥 오른편에 보시면 쪽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여기 요 관리 대상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말입니다. 역시 이 경우도 장기 수선 계획 사람이 건설을 했다는 전제를 깔겠죠. 항상 이것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게 되고 수립을 해서 이것을 역시 사용 검사 신청할 때 사용 검사권자한테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제출도 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해당 관리 사무실에 옷을 보관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했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주요한 부분 수순을 하기 위해서 바로 돈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특별 수선 충당금. 요 충당금을요. 이것은 징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직접 소유자한테 증수하는데 소유자는 임대사업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소유자니까 이들이 직접 자기 명의로 자기가 직접 적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만약에 이거 적립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부과요. 1천만 가지고 과태료를 이제 부과합니다. 부과요. 근데 이거 부과받고도 이제 6개월 정도 계속 적립을 하지 않는다 할 때는요 기금의 융자금의 1%의 가상금리도 부과한다.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는데 자 봅니다. 첫 번째 정리 명의입니다. 정리 명의
단독으로 하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명의는요, 해당 시 군 구청 장과의 공동 명의로 이렇게 예치한다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립 시기가 언제냐? 이건도 똑같아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이것을 매달 이걸 매달 등장한다. 그래서 1년 날달 매달 또 이것도 등장을 하고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또 정립한 요일입니다. 요일도 법에 나와 있다. 법이 있는데 요 건축비의 만분의 일 금액을 매달 등립한다 합니다. 또 요 내부입니다. 이것도 사용할 때 마음대로 못 씁니다. 못 써. 그래서 요 공동명의죠. 공동명의. 그러니까 시군 구청의 어떤 명의권자와 같이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게 됩니다. 나고요. 요것을 팝니다. 판다. 양도한다. 양도해서 양도하면요, 이것을 그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인계를 해주게 돼 있다. 인계를 떼서 넘겨준다.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 6번 사항 이제 임차인 대표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자, 임차인 대표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요, 구성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0호 이상의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이제 요들 임차인들 입주 이제 가반수가 입주를 딱 한다 합니다. 그러면 30일 안에 임차인한테 이 구성 사실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돼 있다. 안 하면 관할 시군구가 대신 통지해 준다랍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해야. 그런데요, 구성해야 되는 업무 임대 단지도 신설이 딱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300세대 이상 임대 단지는 구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 150세대 이상 되는 승강기 시설 임대 단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150 이상의 중앙 집중 난방 방식 단지는 구성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설되었죠. 또 같이 체크를 해 주세요. 오른편에 보시면 별표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쭉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예, 그럼 임차인 대표의 뽑을 때 보시면 역시 이 경우도 보시면 그들 동별로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죠. 자, 동별 대표가 누구냐 하니까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되어지면 회장 한 명을 두고 또 부회장 한 명을 두고 또 감사를 또 한 명을 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는 없죠. 없습니다. 한 명씩 둡니다. 그렇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사항이 또 여러분 아십시오. 자, 임대단지에서 말입니다. 그 지하 주상등을 주차장을 외부에 오픈시킨다 합니다. 이때 임차인 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명동의 받은 다음에 해당 지방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회와 협의한 다음에 또 전체 임차인 과반수와 서명동의 해줘야 주차장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두세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상의 벌칙. 임대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시군구에서 이것을 구성합니다. 10명이네. 위원장은 해당 지방 장입니다. 아니고요. 위원 중에서 주택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인 분이 포함된다. 를 보십시오. 또 조정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합의가 된 것을 간주한다. 간단히 보십시오. 이분들 가상금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이제 이거죠. 그 박스 니은표 보시면 충당금 승리 많이 가지고 과태료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승리 많은다 할 때 가상금리 1% 보관다 했습니다. 뿐 아니고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또 보증금 수료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다 합니다. 똑같이 가상금리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 단체는요, 5명 이상이다. 협회 구성할 때. 임대 관리업자 단체는 10명 이상이다. 이것도 체크만 해주시고 넘어가시고, 제일 끝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 주택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까지 딱 보시면 이 부분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